그러면 엄지는 어떤 색깔일까요? 엄지 형광 핑크. 나 어떻게 선택장애가 올라고 합니다. 형광을 하고. 그러면 형광 핑크로 할까? 보세요. 이 컬러 할래요? 아니면 이 컬러 할래요? 이게 낫겠네. 이게 낫겠네. 일단 핑크를 해가지고. 네. 핑크에 펄 파우더를 살짝 얹어줄게요. 네. 이런 느낌? 뭔가 이제 여름이니까 이런 색. 이런 느낌을 하고. 네. 포인트로 중간중간에 은색을. 네. 내가 넣어줄게. 발톱 형태가 라인이 잡혀서 이렇게만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예쁘다. 그쵸? 퍼펙트 탑젤을 발라서 탔네. 아닌가? 탄내 맞아. 이 젤 자체가 탄내가 나. 이런 퍼펙트 탑젤을 써야 돼. 이 아트에는 참아야 됩니다. 예뻐지기 위해서는 탄내 정도는 참아야 돼요. 이거 밤에 보면 형광이에요? 밤에 보면 형광이고 야광이지. 아. 이건 형광이지 야광은 아니지. 야광 펄은 따로 있습니다. 제나쌤 저번에 보니까 손가락 발가락 형광으로 했었는데 조명이 어두워지니까 형광이 되더라고. 손가락 발가락만 보이더라고. 그건 야광. 이렇게 1분 30초를 꽂고 야광입니다. 그거는 발을 얹고 주시죠. 그래서 이 아이를 와 쩐다. 오, 반딱반딱해. 그럼 어떻게 이발도 해줄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해줄까 말까? 지금 얘기해봐. 나 지금 들어가야 돼. 해요. 알겠어. 완전 예쁘다. 뭐 차이를 보고 싶다. 그럼 이제 이발은 이제 요 아이는 요렇고 이 아이는 요렇게. 이게 뭔가 더 세련돼 보인다. 일반 매니큐어가 아니다. 감성. 예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예쁘다. 이거와 이거의 차이를 보시오. 너무 예쁘다. 역시 이 발톱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게 네, 일본에서 물 건너 왔는데. 네, 잠깐 발 살짝만 들고 정원. 살짝만. 이거 마음에 든다. 펄. 일본에서 왔습니다. 메탈 파우더라고. 예쁘지? 이런 식으로 묻혀서 손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예쁘지? 됐군. 이제 이렇게 털어가지고. 예쁘네. 맨날 발톱 모양이 이랬으면 좋겠다. 맨날 이상하게 깎아. 그래. 못 깎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못 깎는 언니들을 사랑한다. 러브러브. 이렇게 해가지고 퍼펙트 답지를 이번엔 한 번에 바르지 말고 하나씩 발라야 되거든. 그럼 원래 답지보다 더 강하겠네요? 강하다기보다 이게 원래 미경화제를 닦아야 되는데 퍼펙트 답지를 미경화제를 안 닦아도 되는 건데 대신 약간 쫀쫀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미러 파우더 할 때는
미경화 젤을 다 닦여버리면 파우더가 미끄러져 버리니까 이제 이 젤로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닦는데 이거는 안 닦아도 되는 젤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해야 돼. 아니면 닦여나가 버려. 이거 만약에 안쪽까지 다 안 발려서 퍼펙트 다 때려 어설프게 발리면 이거 나중에 내가 닦아내잖아요. 닦아내면서 가루 같이 닦여가지고 밑에 바탕이 막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겉보기보다 어려운 거지. 그런 면이 있죠. 이게 가루가 지금 얹혀있는데 내가 막 지금 닦아버리잖아. 그럼 닦여버린다니까 지금 이게. 꼼꼼해야 되네. 그 꼼꼼해야 모든 아트는 꼼꼼해야 되지만 이 아트는 특히 꼼꼼해야 되는. 그래서 이 사이드까지 이 퍼펙트 탑질을 싹 다 들어가야 돼서 만약에 내가 사이드까지 만약에 안 넣었다. 근데 여기 펄 닦았다. 그럼 다 닦이 버린 거지 이 펄이. 어, 다 했나 생각했는데 다시 해야 되지 그럼. 갈아내고 다시 해야 돼. 헐. 다시 하면 되지. 아무렇지도 않죠. 원래 닦아야 되는 아트인 것처럼. 원래 순서가 닦아야 되는, 뭐 갈아내야 되는 아트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불안하면 이 탑질을 한 두 번 발라가지고 마무리 진다든가 막 그렇게 해도 되고. 수축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발톱을 한 번에 바르지 말고 한 개 바르고 웃고 한 개 바르고 웃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만 바르면서 또 탑질을 이제 두 번 발라주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예쁘게 실물이 화면을 잡아내지 못하겠네. 이 반짝임이 화면에서는 잡히질 않는 것 같아. 사실 엄청 이게 빛나는데 이게 광빨이거든요. 이 아트는 진짜 광이 다 하는 건데 화면에서는 이 광이 안 나타나고 희끄무레하게 나와 보이네. 원래 이 아이는 광이 좋은 아이인데 광이 이렇게 좋은 아이인데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발 닦으면 끝.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하면 어려워. 왜냐면 고르게 발려야 되는데 이게 얼룩덜룩하게 발리면 빡 바로 티나고 사이드 만약에 안 발렸다 빡 바로 티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발은 닦겠습니다. 이렇게 닦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 끝까지 안 발랐다 그럼 여기가 펄이 닦여버리는 거지. 이렇게 여기는 이 끝까지 펄이 있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한 이까지만 이렇게 발랐다 발랐다 이렇게 발랐다 대충 발라가 여기까지 발렸다 닦았잖아. 여기 본래 색깔 핑크가 띡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진짜 꼼꼼해야 되네. 그러니까 이 끝까지 이렇게 펄이 이렇게 이 끝까지 있잖아 이렇게. 근데 내가 만약에 바르다가 이게 수축돼가지고 여기까지만 발렸다 그럼 1mm가 여기 펄이 띡 보이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내가 바탕을 밑에 은색을 깐 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조금만 만약에 안 깠다 은색 깔면 그렇게 티가 벗겨져도 티가 좀 덜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끝까지 보이지 펄이 끝까지 갔지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펄이 끝까지 못 갔다 그럼 아무렇지도 않게 살짝 갈아가지고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펄을 원래 두 번 바르는 거다 이런 느낌으로 갈아가지고 다시 퍼펙트 다시 얹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펄을 위에 얹어가지고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로 깔면 되거든. 이 펄은 발 한번 씻으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봐봐봐 이런 이렇게 광이 요런 느낌으로 조금만 들어가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끝에 이렇게 끝까지 펄이 근데 갔거든. 이렇게 이 원래 펄이 이렇게 발톱 새에 낀 게거든. 아무래도 펄을 그거 하게 하려고 하면 이거를 이렇게 다 닦아서 근데 닦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만약에 내가 젤을 꼼꼼하게 안 발라서 이게 바탕이 뜩 보인다 원래 그런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시 살짝 갈아가지고 다시 탑질 발라가지고 다시 파우더를 원래 파우더 두 번 칠한다 이런 느낌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손도 이렇게 하면 예쁠 것 같지 않아? 손도 막 이렇게 하나 딱 다른 아트가 필요가 없다. 다른 거 붙일 필요도 없고 아트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찰칵